암 선고를 받은 33살의 쌍둥이 엄마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 속에는 암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내는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뺏지 말아주세요. 제이야, 소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조금만 더 병이 진행이 되면 이제 4기, 이제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뭐 말기암 뭐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암이라서 얼굴 보고 싶어서. 아이고, 괜찮아. 유방암 3기. 33살의 쌍둥이 엄마가 쓰는 영상 편지는 오늘도 하나씩 쌓여갑니다. 언제나처럼 정신없는 아침. 엄마 위험해. 아빠한테 가. 아, 아빠도 왔니? 과일을 다 함께 나눠 먹는 이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아빠, 아빠. 아빠 사랑해요. 제 엄마. 아빠. 엄마는 안 가. 가. 갈게. 아빠. 가서 이제 앉아서 먹어. 아빠 가서. 저거 이따 갖고 놀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쌍둥이 육아는 영금 씨의 목. 어, 장난치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오빠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빨리 해야 돼. 엄마도 나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와주세요. 정소희. 그럼 내가 가야지 뭐. 아. 엄마 무릎 아프다 했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할 거야? 아,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렇게 하면 못 먹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목 넘기 쉬운 걸로 먹고 있어요. 그게 누룽지예요, 찾은 음식이. 저렇게 찡찡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도 켜주지 않으면 누룽지 한 술도 뜰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저런. 집중력이 달아났나 봅니다. 엄마, 밥 좀만 먹으면 안 돼? TV 보고 있어. 못 왔나? 지영, 엄마 맘마 먹고. 가자. TV 엄마 보여주러 갈게. 쌍둥이는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가 따라 우는 법. 아이를 안아주고는 약부터 챙겨 먹습니다. 누룽지라도 더 먹고 약을 먹으면 좋을 텐데요. 이거는 항호르몬제 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호르몬성 암이어서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먹고 있어요. 2020년 결혼해 다음 해 건강한 쌍둥이를 낳은 부부.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받았어요. 아이를 낳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약간 가슴 쪽에 멍울이 만져졌어요.
멍울이 만져졌을 때는 제가 그때 쌍둥이라서 모유 수유를 짧게 해서 모유 찌꺼기가 뭉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다들 뭐 주변에 아이 낳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이 정도는 다 멍울이 생기고 곧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알고 나서부터 한 7개월 후까지 계속 만져주는 게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두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 뜨지? 가을이다, 가을.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이슈이 왔어요. 나중에 불러드릴게. 하나. 오후 4시까지만 딸들과 잠시 안녕입니다. 네, 주세요, 어머니. 선생님, 소희가 콧물이 조금 흐르기는 하는데 네네. 완전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거든요. 아, 옷을 한번 볼게요. 네네네, 봐주세요. 네, 열은 없었죠? 열은 전혀 없었어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영금 씨. 아이들이 없으니 집안은 적막강산. 그런데 영금 씨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다릅니다. 온몸이 돌이라도 된 것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만 같은 항암제의 부작용. 이거는 늘 매일매일 리셋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야 꺼내 보일 수 있는 고통. 전이가 되고 있으니 당장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할 상황. 그 후로 1년간 그녀의 마음은 몇 번을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왜 날까? 왜 하필 나지? 나는 그렇게까지 생활 습관을 잘못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유를 자꾸 찾게는 됐는데 사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있어서 자책을 하다가 이유를 찾고 싶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내가 암이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저도 그때 휴직 쓰면서 아기 돌보고 있었는데 뭐 와이프가 막 항암 효과 때문에 막 뒹굴고 있었을 때도 내가 진짜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주사 놔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시련이 왔지? 뭐 그런 원망. 쌍둥이의 하원 시간. 자, 공주들 여기 보세요. 암 선고를 받고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가 아쉬운 두 딸과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록놀이 햇사람.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우리가 어제 신이려고 공룡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 암 선고가 아니었다면 흘러가 버릴지도 몰랐던 순간들이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놀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에 반응하기가 너무 바빠요. 왜냐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얘 행동 봐주고 제 행동 봐주면 정신이 없는데 영상을 다 찍고 혼자 편집을 할 때 보면 애들 표정 하나하나가 그때서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애들이 저만 바라보면서 저만 엄청 그 사랑한다는 표정을 짓고서 한다는 걸 눈에 한 번 더 익히게 되니까 그땐 좀 가슴이 찡해요. 그렇게 남기기 시작한 영상이 어느덧 11개월째.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이 오롯이 엄마의 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속에는 암을 이겨내려는 엄마의 처절한 사투도 담겨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빠져요. 이런 식으로 다 빠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순간들. 홀로 고통을 견디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두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좀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빈자리겠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 엄마는 너희들 옆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라는 걸 남기고 싶어서 나중에 컸을 때 저희 아이들과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너 그래도 엄마가 아파도 엄마한테 많이 사랑받았고 엄마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암 선고와 치료로 정신없었던 1년 전 엄마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딱 암 진단을 받았고 조금 더 항암을 미룰 수가 없을 정도로 암은 너무 커져 있었고 하필 제가 항암이 시작되는 그 날이 저희 아이들 첫 돌이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도 다 취소를 하고 제가 아팠기 때문에 잔치도 따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잠깐 그제야 그녀는 굳은 손발을 주물러 봅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서포트해 주지 못한 남편 옆에서 잘 이겨내고 되게 엄청 힘든 상황이지만 되게 밝게 대해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연결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거.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늦은 시각 홀로 집을 나서는 영금 씨. 누군가에게 영상 통화를 겁니다. 엄마. 아이고. 아직 병원이구나. 엄마 마지막 항암이라서 얼굴 보고 싶어서. 아이고. 괜찮아. 얼굴이 안 좋네. 안 괜찮아. 아직 맞고 있어. 지금 맞고 있어? 맞아. 힘들지. 엄마, 너된 건데 괜찮아. 네, 저희 엄마도 지금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그래서 약간
엄마를 보면 좀 짠해요. 항암했을 때 그 고통이 아직도 저한테 기억이 생생한데 젊고 건강했던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많이 쇠약해진 몸으로 이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애기들이나 잘 보고 있어. 엄마 컨디션 괜찮아지면 애들 데리고 또 갈게. 울지 말고. 안 울어. 안녕. 혼자. 언제나처럼 혼자가 되어서야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영금 씨. 마음도 그런가 봅니다. 딸에서 엄마가 되기 위해 애써 감정을 추스릅니다. 엄마, 아이들도 아직 있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우는 거를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혼자 원래 엄마 앞에서 안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통화하고 이렇게 우는 게 나오고 하면 아빠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 있는 밤이 유독 깁니다. 사장님. 굿모닝인데 카메라가. 일주일에 세 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퇴근길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잊은 채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물하고 있어가지고 아빠 아이고 내 손가락 이렇게 가. 어떠세요? 치료 받는 것 같아서 지금 8점이. 왜 그랬을까? 오 아까 너무 코도 안 나고 기침도 없는데. 아빠 미안해 엄마. 빨리 받아. 갑작스런 최희의 고열. 미안해. 울었다. 금방 끝쳤네. 미안해. 여보, 여기 왔는 병원 바로 왔는데 혹시 수족구일 수 있는데 원래 열 난 다음 수족구일 수 있는데 보통은 열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은 스포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증상 없이 열이 나니까 코로나 검사 먼저 했어.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죄인이 됩니다.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우리 공주 아프지 마라. 기저귀를 아프지 마라, 우리 애기. 토닥토닥 사랑해요, 우리 공주. 엄마. 다행히 큰딸 없이 열이 가라앉은 채이 놀랐을 아이를 재우는데요. 이럴 때면 암 선고를 받을 때보다 가슴이 더 뛰는 게 엄마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영금 씨가 홀로 차에 오릅니다. 오늘따라 흐린 날씨. 적막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말 한마디 없이 도착한 곳은 병원입니다. 암 수술 후 처음으로 받는 정밀 검사. 초조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별일 없으셨고요? 네. 네, 불편한 건 없었고? 네, 없었어요. 네. 우리 이제 오늘이 14번째 표적치료제 주사 맞는 날이고요. 네. 수술한 지는 이제 5개월이 되었어요. 선행항암치료라고 하는 수술 전에 하는 항암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좋은 약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김영금님한테 해당이 되는 표적수용체 양성인 환자분들한테 쓰는 표적치료제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의 예후는 예전의 3기 암에 비해서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주사 맞고 가시는 걸로 그리고 네. 3주 있다가 한번 뵐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왔던 희망적인 말. 이게 뭐야? 언제 준비했어? 돌 사진 찍는 거야 오늘? 너무 뒤늦은 돌 사진을. 조금 늦었지만 평생 남을 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희들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혹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까지 엄마가 다 케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엄마는 그때까지 너희들 옆에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 딸이 태어나서 이렇게 더 많이 철이 든 것 같아. 엄마를 철들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를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건강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사랑해. 지금 영금 씨에게 찾아온 희망이라는 씨앗은 금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겁니다.